기도를 통해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100일간의 자비명상 수행을 통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눈부신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 마가스님의 100일명상 10일째 기도 함께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화두는 동행입니다. 길을 간다라는 뜻이지만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고 있나요? 우리가 흔히 쓰는 길은 인생 전체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사람과 동행하고 있는지요? 그 동행이 행복한가요? 아니면 고통스러운가요? 지금 당장은 좀 고통스럽더라도 인생길에 참여한 모든 동행은 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홀로 살아갈 수 없으며 동행의 과정과 연습으로 완성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인생 자체가 수행이고 우리의 실제 생활이 수행의 바탕인 셈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우리는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 지혜로운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와 동행하는 사람을 나의 선지식으로 여겨보십시오.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스승으로 바라보며 무엇을 나눌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복의 씨앗으로 이 인연을 만났는지, 이 인연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나와 동행하는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 보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기분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 감정의 변화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지요. 감정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감정의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감정의 폭발로 힘겹지 않으려면 나를 꾸준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이 필요하죠. 명상은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면서 내가 나를 바로 보는 일입니다. 경기장에서 아나운서가 선수들의 뛰노는 모습을 중계하듯 스스로를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나는 말하고 있구나, 화를 내고 있구나, 걷고 있구나 처럼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어 봅니다. 숨을 들으실 때는 온전히 들이쉬고 내쉴 때는 그 호흡에 집중하며 그때 일어나는 감각, 입가를 스치는 입김의 기운을 느낍니다. 호흡을 길게 짧게 내쉬면서 그때 일어나는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고 다만 알아차림만 뚜렷하게 살아있게 하십시오. 마음이 안정될수록 몸도 안정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느낌이나 몸에 집중하라는 말이 낯설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이 순간 나의 말과 행동을 알아차리다 보면 집중력이 커지고 마음도 편안해질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명상이 익숙해지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나아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휴대폰에 벨이 울리면은 바로 받지 마시고요.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한번 하고 나서 휴대폰을 받아 주시면은 좋은 명상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마가스님의 100일 명상 10일째 수행 마치겠습니다.